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.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.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. 행복한 영자씨의 부엌. 놀러오세요. 오늘은 미나리 오징어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깨끗하게 씻은 미나리를 식초물에 살짝 담궈두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뭐 거머리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요. 만약에 그럼 조금만 해서 이렇게 이대로 살짝만 담궈놓으세요. 그동안에 미나리전에 들어갈 오징어를 손질해 보겠습니다. 오징어는 내장을 다 빼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그리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겠습니다. 냄비에 물이 바글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오징어를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근데 저는 오늘 오징어가 굉장히 큰 게 구입돼 갖고 몸통만 쓸게요. 이렇게 익으면 지들끼리 싹 이렇게 오므러져요. 이 오징어는. 자, 이제 건지겠습니다.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한 번만 씻어주시면 돼요. 미나리를 썰어 보겠습니다. 미나리가 굉장히 싱싱해서 이파리까지 다 쓸 거예요. 오늘 미나리전은 제가 종종 썰어서 부칠 거거든요. 아이들도 먹고 오징어랑 같이 부칠 거라 이렇게 잘게 좀 썰 거예요. 한 3cm 정도 되겠죠? 아우, 미나리 향이 되게 좋네요. 너무 두껍게는 썰지 마세요. 그러면 이렇게 부쳤을 때 밀착이 잘 안 되거든요. 오징어는 살짝만 데치면 돼요. 날거를 넣으면 전을 부쳤을 때 물기가 나와서 이렇게 지직지직 안 좋기 때문에 한번 살짝 데치는 거예요. 반죽을 해보겠습니다. 골고루 이렇게 좀 재료를 섞어 갖고요.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으세요. 이렇게 마른 밀가루를 오징어나 미나리에 살짝 묻혀줘 보세요. 그럼 반죽하기가 훨씬 수월해요. 이거는 물을 많이 넣고 그 부침을 하면 안 돼요. 그럼 지직지직해요. 미나리에서도 또 물이 나오잖아요. 물은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. 이때 소금은 조금만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반죽이 되게 된 것 같죠? 네. 이렇게 흐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죠? 이대로 구울 거예요. 전을 부쳐보겠습니다. 불을 켜고 식용유를 조금만 이렇게 부어서 주세요. 그 예열을 살짝 해야 돼요. 약불을 해놓으신 다음에요. 그 다음에 미나리를 오징어가 잘 들어가게 이렇게 앉혀주시면 돼요. 같이 조금 조그맣게. 우리 가스버너가 굉장히 불이 세요. 그래서 우리는 이거 조금 약하게 구하는데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중불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약한 불에 또 구우면 안 돼요. 그러면 미나리가 처져 버려요. 오징어가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어요. 제가 약간 밑간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잡으셔도 아마 싱겁지 않을 것 같아요. 정말 밀가루는 조금 들어갔잖아요, 지금. 밀가루는 최대한 조금 넣고 하는 거예요. 채소로 써갖고. 아, 맛있겠다. 여기에는 그 건홍합 이런 거 너무. 아, 미나리는 건홍합하고 좀. 맛이 너무, 향이 너무 진해요. 아. 홍합 자체도 향이 굉장히 진하거든요. 자. 다시 구워보겠습니다. 이거는 뭐 특별하게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좀 얇게 펴서 부치는 게 포인트예요. 오징어가 들어간 이 부침이 안 맛있을 수가 없어요. 그죠? 네. 오징어가 들어간 부침은 안 맛있을 수가 없어요.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. 맛없게 하는 게 기술인 거예요. 기름을 한 번 더 살짝 부어주시고
미나리가 날이 더워지면 생으로 잡수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살짝 구워 먹는 거는 괜찮아요. 뒤집어서는 센불로 구우세요. 그래야 수분을 싹 뽑아내거든요. 전에서 미나리 오징어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요새 이제 아이들이 학교 안 가 그러는데 애들이 그냥 미나리전만 해주면 잘 안 먹잖아요. 오징어하고 가리케 해서 한번 맛있게 부쳐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